툭 이런 것도 많이 없었다면서. 네, 저희는 잘 네. 싸움은 잘 안 해요. 정훈이 형도 약간 근데 고집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맞아. 형수님한테는 없나? 없어요. 어, 진짜로요? 네. 고집 있을 때 없는데? 여기는 고집이 대단한데, 이 형. 정말요? 얘들아,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오, 오빠 고집 없어. 내가 무슨 고집이 있다고 그래? 거의 그냥 저한테 많이 맞춰주는 편이니까 그렇고 뭐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와이프. 아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잡고 쥐 흔들어주는 여자가 좋대요. 어. 카리스마가 딱 있어가지고 확. 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어떤 하드키리 하는. 어. 강한 사람이 좋아. 어. 딱 이렇게 심지가 있고. 왜냐면 내가 더 강해버리면 좀 내가 매력적으로 못 느끼나 봐. 아 형, 아 이성이게. 어. 동생들이 멱살 잡는 건 괜찮아요? 죽이겠지. 와 무서워, 정말 무서워. 무서워. 우리도 형한테 매력적이면 안 돼요? 나 매력적이고 싶다. 넌 뭐야 그 표정은 너. 참. 이게 얘기 듣는 것도 재밌다. 어 너무 재밌어. 어. 그러면 처음 사귀기로 한 날. 아, 그거 사귀기로 한 날. 않을까? 오, 오빠 그때 5월 13일이었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만나고 2주년 있다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4월 26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 약간 2년 딱 됐었을 때 뭔가 확신이 온 거예요? 아니, 아니야. 내가 볼 때 형수님은 진짜 멋 모르고 그냥 한 거고. 아, 진짜 이게 결혼한 얘기는 좀 더. 아. 야. 정훈이 형이 다 플랜을 짜놨고 형수님은 진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그 플랜에 그냥. 저 진짜 눈을 떠보니까 결혼식장이었어요. 아니, 아니 근데 결혼 얘기 누가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빠 먼저 꺼냈죠. 아니, 그것도 그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그러니까 오빠가 맨날 뭐 새벽에 4시에 끝나도 1시간 저 보러 오고 막 2시에 끝나도 2, 3시간 보러 오고 그러니까 운전을 위험하니까 오빠는 집에서 데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친해서 되게 잘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했었는데 키포인트야 얘들아. 근데 어머니가 만난 지 우리 1주년 됐는 날? 야 니네 이제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지? 와 어머님이 다 하셨네. 근데 제가 23살인데 에? 이런 거 결혼이요? 오빠 우리 결혼해? 제가 이랬더니 오빠가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할 거였어? 이러는 거여서 정훈이 형이 시킨 거예요. 어? 정훈이 형이 다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꼭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하라는데 이랬더니 엄마가 와? 무슨 소리냐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누가 결혼을 해? 아직 어린, 너무 어린데. 응. 왜 결혼을 해, 갑자기? 이래서. 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 보면은, 엄마가 오빠.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 선뜻 좀 해. 좀 사귀다가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알았다고. 내가 단단히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오빠 가니까. 얘 실물이 더 낫더라. 흘렸댔구나. 엄마 뭐야? 이랬더니. 연사위. 네, 안 말렸어요. 근데 형수님은 시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형한테는 있으셨던 거네요? 근데 이제 저는 오빠가 저랑 성격이 진짜 완전 180도 다르거든요. 저는 좀 급하고 약간 감정 기복도 좀 심한 편이고 그런데 오빠는 되게 느리고 차분하고 감기복도 없고 잔잔하고 약간 이런 편이라 그리고 이제 집안 분위기도 되게 약간 화목하고 좋고 이래서 그냥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말씀을 방금 하셔서 그런데 정훈이 형이랑 어머님이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잘 지냈던 게 큰 키였던 게 맞네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해지게 해라. 그게 오빠 그리고 저희가 운전 오빠 운전하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를 엄마한테 받았는데 그 톤으로 막 와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우리가 궁합을 봤는데 정말 천생 연분 이거는 뭐 천생을 함께 하늘에서 내려준 천생 연분이래.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막 이러더라고. 아 오케이 정훈 씨 그거 사주 본 거 맞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인지 마지막 원치. 사주 부시는 분을 섭외하라. 네 번째. 네 번째 뭐지? 그분도 또 매수.
와, 사주 보는 분까지 섭외해놨어, 진짜 정훈이 형.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결혼, 형 결혼 업체 만들어야 돼, 이러면. 형,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각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한순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 뭐, 특별한 날마다 정훈이 형이 꽃을 사간다. 아, 근데 꽃은 진짜 많이 사줘요. 오, 플라워 연. 안 믿는구나,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꽃을 들고서 꽃집에 가서 꽃을 사서 들고 오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 와, 되게 아름다운 남자. 아, 이 로맨틱해. 아, 그러니까 나도 그때 정훈이 형 때문에 나도 그때 꽃 한 번 사갔거든. 응. 야, 아내가 좋아할 거야. 형, 여기 꽃 예쁜데? 추천해줄게. 아, 거기 그 내가 좋아하는 꽃집 소개시켜줬거든. 결혼숲길 맞지, 거기? 어, 거기. 그래서 갖다 줬더니? 아이, 좋아하지. 야, 근데 정훈이 형 많이 바꿔놨다. 우리한테는 안 그러잖아. 야, 종민아, 좀 빼라고. 맞죠? 나한테 화를 얼마나 내는 줄 알아요? 어, 엄청내요. 아, 진짜? 형수님!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나한테 화를 얼마나 내는데요? 어, 숨 쉬고 얘기해.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신랑이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푸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종민이 형한테 푸고. 내가 니들밖에 없다, 얘들아. 저희 집에서 완전 신선. 어, 진짜요? 네. 그래도 사람이니까 달라진 게 뭐 조금 있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아예 없어요.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달라진 거요? 예를 들어서 뭐 살면서 난 더 나은 인간이 됐어. 아, 오히려 점점 업그레이드 됐어.